20년 전 새벽을 여는 사람들을 만나봅니. 다른 어느 곳보다 새봄의 훈풍을 느끼게 해주는 서울 양재동의 화해 공판단지. 밤새 올라온 각종 꽃들을 생산지별, 내용별로 분류해서 경매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불 속에서 꿀맛 같은 단잠을 즐기는 새벽 시간. 하지만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바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국내 최대의 화훼시장인 양재꽃시장 상인들. 온 세상이 잠든 조용한 시각이지만 여기에서는 활기찬 생활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옛날 같으면 큰 소리로 떠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해결해줍니다. 연중 최대 꽃잔치인 졸업 시즌을 맞아 꽃 경매가 이루어지는 양재동 새벽 공판장은 모처럼 활기가 돕니다. 주변 아파트의 불이 모두 꺼진 새벽, 유일하게 빛을 밝혀주는 이곳은 바로 송파 가락시장입니다. 새벽 4시 53분, 생산지에서 농산물을 싣고 밤새 달려온 화물차가 시장에 도착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성시를 이루며 각자 자기 몫의 일을 합니다. 경매사들의 낮고 굵직한 호령과 중도매인들의 현란한 몸놀림이 새벽시장의 고요함을 뒤흔듭니다. 싱싱한 과일과 채소들이 우리 식탁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상인들의 보이지 않는 노고가 있단 말씀. 잠시 눈을 감았던 불빛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남대문 시장의 새벽 2시 무렵. 이때가 벌써 기상시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지런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남대문 시장입니다. 새벽 시장의 장점은 무엇보다 값이 싸다는 점. 특히 전국 의류의 대부분이 이곳을 거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씀. 이렇게 해서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남대문 새벽 시장을 찾는 사람은 하루 평균 3만여 명. 이들은 매일같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에도 묵묵히 자신의 일을 완수하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밤이 이토록 달콤할 수 있는 것이란 말씀.